얼마 전 화제가 된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미지 파일 하나가 디지털 미술품 사상 최고가인 6,9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80억 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아니,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미지 파일 하나에 780억 원이라니. 그만큼 디지털 콘텐츠가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관심이 높아진 기술이 있으니 바로 UCI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조금은 생소한 UCI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2009년 국가정보통신 표준으로 채택된 UCI는 Universal Content Identifier의 약자로 국가 콘텐츠 식별 체계를 말합니다. 소설, 음악, 음반, 사진, 영화, DB, 방송, 미술, 소프트웨어, 음원, 이미지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기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통해 자동차 소유주나 차량 종류 등을 알 수 있으며,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 생산됐고 어떻게 유통됐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에 부여된 이 UCI를 통해 사람들은 이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유통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을 UCI 음원에서 검색하면 스트로베리 문의 고유한 코드를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플랫폼마다 다른 이름으로 돼 있더라도 UCI를 통해 같은 곡임을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정산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진작 있지 않았나? 물론 지금까지도 저작권 보호나 물류 정보 추적, 교육학술 콘텐츠 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식별 체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가령 출판물의 경우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출판물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이 있으며 CD나 뮤직비디오, 음원과 녹음 파일 같은 녹음 자료의 경우엔 ISRC가 있는 것처럼 콘텐츠 보유 기관들은 다들 나름대로의 식별 체계를 가지고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른 식별 체계와는 상호 연계가 잘 되지 않아 디지털 콘텐츠 전반의 관리나 유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URL이지만 이 주소가 변경이 되면 콘텐츠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복제와 조작이 쉬워 저작권자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식별 체계끼리도 연계가 가능하고 모든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이 가능한 UCI라는 식별체계 연계 표준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UCI의 대표적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에 영구적으로 유일한 하나의 아이디가 부여되기 때문에 콘텐츠의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유통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편리한 정산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매핑 정보를 제공해 URN 형태의 주소에 담긴 정보를 UCI에서 확인할 수 있고 ISBN이나 ISSN, ISRC, DOI 등 다른 식별 코드와도 연계가 가능해 전 세계적 범위를 포괄해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UCI에 담긴 세부 정보는 최소한의 핵심 요소로만 구성해 UCI를 부여하는 모든 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단순성을 지키고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형태에 따라 여러 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다양한 형태로 파생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에 UCI를 발급할 경우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 오징어 게임 단행본, 오징어 게임 뮤지컬, 오징어 게임 공연 CD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콘텐츠의 형태에 따라 UCI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세부적인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 손안에 없는 상품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UCI입니다. UCI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받아 유통이 됨으로써 정당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유통업체는 모든 기관이 표준화된 하나의 식별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이동이 간편하게 됩니다. 콘텐츠를 확인하기 쉬워 유통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잘 모르고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UCI는 이미 우리 일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3억 2천만 건의 콘텐츠, 디지털 음원, 전자출판물, 특허 정보, 사진, 이미지, 학술 정보 등의 UCI가 부여돼 콘텐츠 사용료의 정산이나 유통 추적 등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콘텐츠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유통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다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기특한 UCI. 지금까지 UCI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